코딩 3년차 과정에서 다룰 거는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는 수제입니다. 터미널. 영어로 TR. 한국어로 터미널. 영어로는 TRMINAL이라고 하죠. 이제 터미널을 다뤄볼 텐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스크래치 프로그래밍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뭘 했었나요? 스크래치도 알아보고, 이걸로 많은 앱들을 만들어 봤었죠. 그죠? 그리고 정의 말하면 앱이라기보다는 게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스크래치로서 우리가 게임들을 코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색이라든가 문서 작성이든가 표 계산이나 그림 그리기나 그리고 뭐 유튜브와 또 사진을 관리하는 피카사, 그죠? 사진 관리라든가 그 외에도 또 지메일 같은 이메일, 그죠? 주고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친구들이 함께 협업하는 도구들, 그죠? 문서를 이런 거 공유한다거나 하는 협업 도구들도 살펴봤었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수단, 도구, 우리가 앞으로 학업을 공부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배운 것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사용 방법을 조금 더, 그죠? 사용법과 설정하는 방법, 그죠? 설정 방법. 그리고 여타 익스텐션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브라우저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다양한 익스텐션, 그리고 크롬의 앱, 그죠? 크롬 앱이 무엇인지도 살펴봤었고, 그러한 앱을 설치하는 방법, 그죠? 설치 방법이니까 앱의 종류와 설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또 했던 것이 그렇죠. 리눅스 민트, 그죠? 민트 영어로 해볼까요? 민트 디스트로, 그죠? 리눅스의 다양한 버전들 중에서 민트 버전을 우리가 설치도 했었고, 그리고 사용 방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도 살펴봤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초등 1년차, 초등 2년차 해서 이제 초등 3년차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초등 3년차 수업에서는 터미널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터미널이 뭐냐 하는 거죠. 터미널이 뭐냐. 근데 그 전에 자동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를 크게 다루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전하는 사람이 보는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 그죠? 이 보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방법, 그러니까 핸들, 그리고 방향등, 그리고 또뭐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깜빡이라는 게 방향등이죠. 그리고 전조등, 흔히 말하는 헤드라이트. 라고 하는 것이 전조등, 이런 것을 다룰 수가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를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내부를 알아야 돼요. 자동차 내부, 그러니까 엔진, 뭐 바퀴, 뭐 기어, 이런 자동차 내부를 열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볼 때의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내부.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돼요. 그죠? 핸들도 보고, 변속기 다루는 방법, 그리고 브레이크를 언제 밟는지, 그리고 에어컨은 어떻게 틀고 어떻게 끄고 하는지, 그리고 방향을 타는 방법 등등을 배우면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만. 근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들은 내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을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자동차 내부에 뭐가 있는지, 그죠? 이런 내부에 엔진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뭔 이거 엔진 이것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자동차를 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는 컴퓨터의 외부만 보면 됩니다. 외부로 보면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GUI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검색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외부 어떤 이런 형태나 해서 이런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뭐가 실행되고 또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는 뭐가 실행되고 또 이건 어떤 기능이고 어떤 기능이고 이런 걸 살펴보고 이걸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핸들과 기어와 브레이커 등등의 역할과 기능을 알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모습들만 보면 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만드는 사람들은 컴퓨터의 프로그래머 혹은 코딩하는 사람, 프로그래머는 내부를 봐야 돼요. 내부. 그죠? 그 내부를 보는 창. 그죠? 자동차의 내부를 열어보는 창이 뭐냐니까 바로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리눅스 터미널.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니까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그런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시꺼먼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쭈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만 보이죠. 그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보고 엔진에 기름이 새는 게 있는지 보고, 그리고 뭔가 조정 바퀴의 각도도 조정하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조명등의 상태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보는 창.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뭐 나사를 쪼거나 뭐 기름을 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차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컴퓨터를 대상으로 우리 프로그래머가 다양한 동작을 할수 있고 다양하게 제어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바로 그 도구.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루는 핸들이 바로 이 터미널입니다. 이 터미널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제어하고 조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퀴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엔진의 성능도 조정할 수가 있고 모든 걸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쁜 이렇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만 보면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들은 엔진 속을 열어보고 나사로 쪼고 막 기름도 치고 막 여러 가지 막 닦고 조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것이 바로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어떤 방식으로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조종하고 성능을 어떻게 이걸 설정하고 하는지를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운전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그 자동차의 구석구석 숨겨진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것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 1년간 공부해야지 우리는 훌륭한 프로그래머로서 또 이어지는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